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우와. 오늘 촬영. 와, 진짜 많다. 프리마켓이에요? 뭐 뭐야? 프리마켓이구나. 누나 오늘 일인데 이제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아닌데? 근데 카메라 왜 이렇게 많아요? 매년 서울 컬렉션이 열리는데요. 이번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열리지 않게 됐어요. 맞아, 올해는 다 취소됐지. 이것 때문에 좀 패션계도 난리라면서요. 비다 우리나라뿐만 이런 그쵸, 게 아니라 그쵸. 세계적인 컬렉션들도 다 취소가 됐고 컬렉션에 이제 뭐 관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바이어들. 그렇죠, 바이어들. 보고 이제 디자이너 의상을 골라서 자기네 나라로 이제 수입을 다 해봤죠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주문을 하고. 팔로가 끊긴 거지. 바이어, 바이어. 그러니까. 그것 때문에 힘들죠. 아유, 근데 뭐 패션쇼를 못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. 올해 일해온 모델로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에 좀 많은 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디지털 런웨이. 디지털 런웨이? 우와! 제가 직접 작성한 글로 서신을 보내드렸고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쓴 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한 40명 모인 정도 같아요. 오늘의 목표는 100벌입니다. 100벌? 100벌 힘들 텐데 하루에? 20벌 해도 진짜 죽는데. 야 이게 10벌도 힘들어. 뭐 이런 걸 있네. 이런 걸 했어요? 와. 1분 안 걸려? 우와. 1분 48초. 와, 이거 거의 군대에서 반복하는 수준인데. 저런 게 시간을 저런 게 많이 걸려. 저거 오래 걸린다니까. 확실히 이게 이제 취지가 이제 정말 도와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의상도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. 내가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디자이너들이 입혀주는 것처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대로 입고 나가고 있고. 나 진짜 가릴 거 같아.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. 아, 저기서 나와서? 어, 저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면. 여기서 오, 이거 동선도 있어, 이거. 나 그러면 우리 모니터 할 수 있죠? 어, 모니터 있어. 아, 그럼 일단 해볼까 봐. 어, 잠깐만. 자, 리허설 가볼게요. 큐! 예쁘다. 예쁘다. 진짜 예뻐. 박나래 스타일이다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? 처음에는 디자이너별로 일 한 명 디자이너 끝나면 다음 디자이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쓰러져서 디자이너 못 입을까 봐 1번부터 한 번씩 다 입고 그냥 다 입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로 입고 이렇게 다 같이 입으려고 그게 맞다.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엄청난 도전이다 보니까는 무사히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자체가 없구나. 아 내가 봤을 때 구급차 되게 해야 돼. 자 이만큼 이거 처음이니까 시작이에요? 진짜 시작이야? 사실 몇 번 만에 들어간 거야. 옷 갈아입기 시작해서 저렇게 오래 걸렸어? 오케이, 카메라 순서대로 한 번씩 봐주세요. 네, 오케이, 1번 좋고 2번 좋고 한번 움직이는 거
오케이, 컷. 다음 거 같아요. 이제 한 번 하는데 47분 걸렸어. 이거 벌써 내가 힘드네. 진짜 오늘 근로자의 날 특집이네. 그러게. 아, 진짜 풀쇼 보는 것 같아. 우와. 보는 것 같아요? 네, 맞아요. 진짜 진짜. 우와. 아, 옷 잘 보이죠? 완전 잘 보이죠? 그 조명 때문에 더 멋있고. 진짜 무대도 그렇고. 우와, 우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우와, 이쁘다. 아 근데 난 소름 돋는 게 아직까지 저 100벌이라는 게 실감이 안 돼서. 아직 10벌도 못 들었어. 이제 10벌이야. 와. 오! 10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네요. 야, 근데 요즘에 답답할 때 저런데 나가면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. 아,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여기는 우리 좀 잘해줘요. 우리 밭 주인분이십니다. 예. 예, 안녕하세요. 인사하세요. 여기 성훈분, 서훈 씨. 반갑습니다. 이게 사실은 아는 형님이 트랙터 회사에 계시는데 이게 트랙터 회사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기계를 대여를 해주고 밭 가는 걸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? 네. 좋다. 근데 지금이 농촌에서 제일 바쁠 때거든요, 사실은. 아, 지금 4월 이제 시작이죠.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라고 해서 지금 원래는 밭을 갈고 이게 땅을 한번 다 뒤집어야 되는데 일손이 엄청 부족하다더라고. 아, 진짜. 이게 사실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는 그 해외 노동자들이 없어요. 근데 그게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너무 착한 일 하러 왔네. 저거 하러 간 거예요, 저거 하러. 제가 듣기로는 이거 저는 이렇게만 돌렸는데 일자길 내기 원하시는 거. 오늘은 일자로 운전하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.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거 일로 와가지고 다시 후진으로 라인만 맞춰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. 네, 그렇게 돌아오면 돼요. 네. 오!
근데 자격증이 필요는 없나? 트랙터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. 근데 대신에 도로 주행이 안 돼요, 트랙터는. 오늘 또 나머지 이제 남았는 밭들 제가 다 한번 갈아서 엎어버리려고. 네. 수영이 많이 자랐네요. 농작물 대신 수영이 자랐나 봐요. 누가 맡은지를. 일단 한 줄은 같이 타보고요, 한 번. 이제. 어딨냐? 블루투스만 잡고 시작을 하시죠. 아, 또 음악 들으면서 해야지. 라인을 따신 것처럼 이쪽에 타이어를 맞추셔서. 자, 그렇지, 그렇지, 맞아. 저거 근데 성우야 속도를 좀 높일 수는 없나? 아니요. 너무 빨라버리면은 밭 갈리는 게 잘 안 갈린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30분. 어머. 왠지 천천히 가는 거야. 이거 어렵다. 어, 이런 건 어떻게 해? 어, 근데 여기 어렵다. 이야, 오, 칼처럼 했네. 아, 엄청 하는데요, 이제? 오, 잘한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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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흰물이 피는 것 같아, 막. 진짜. 와. 또 가? 사실 저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버려가지고 너무 일찍 끝나서 또 이제 다른 일. 야, 출장처럼 가셨네, 진짜. 이런 거 치워줘. 그렇지. 헤이야. 잘한다. 야, 여기, 여기는. 농촌에 너무, 너무 필요한 인재다. 하하, 진짜 원투. 됐어? 됐어. 됐어. 운동. 그렇지. 이야. 네, 오히려 저렇게 순수하게 몸만 쓰면은 잡 생각 없어지고 좋아요. 할 만해, 할 만해. 아, 이거 일단 세게 받아야 되겠는데. 저게 스트레스가 제일 풀렸어요, 사실. 봐. 천천히 해요. 장관 들었는가? 아휴. 오, 관심. 못 갔어, 안 갔어? 못 갔어요. 한 10년, 10년 전쯤인가? 예. 네.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더라고. 여자하고 남자하고. 여자하고 남자하고. 에? 뭐야? 없어져야 돼. 와, 리스펙 정말 대박. 내가 잘못 하면 안 됐네, 그래. 너무 안 돼. 모서리만 좀만 더 다지고. 아이고. 야, 10분이면 되게 긴데. 어렵다.
여기만 마무리하고 그만하자고. 넌 잘 만들어 놨어. 네, 그러니까요. 잘했어. 어이구야. 더 먹고 또 한 삽 더 거들던지 그러면. 사실 뭐 도움을 주러 갔는데 의외로 저한테 적성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. 저게 깔끔하게 갈린 게.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잡생각도 좀 사라지고 몸도 좀 땀도 흘리고 하니까는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를 얻고서 가는 것 같아요. 부탁을 받아서 오기는 했지만은 제가 더 힐링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